야구자연 중진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티그리와 부천 퓨처스 베이스볼 클럽과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히트! 이란 선수의 깔끔한 저항을 시작으로 2번 김대환 선수의 저항과 도루 그리고 3번 고용삼 선수의 저항으로 시작하자마자 2점을 가져가는 티그리 팀입니다. 4번 최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변화구를 그대로 퍼올려 라인 선상을 타고 가는 좌선 2루타로 또 한 점을 가져가는 최현우 선수입니다. 찬스를 이어가나요? 히트! 바깥쪽 볼을 잘 밀어쳤지만 아쉽게도 우익수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그렇죠. 변화구를 당겼는데 유격수 옆을 빠지는 중안으로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안전하게 처리하여 투아웃을 만듭니다. 3땅으로 힘들었던 1회를 마무리합니다. 티그리의 선발 투수는 81년생 이정훈 투수입니다. 히트! 가볍게 밀어친 타구가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가 됩니다. 그런데 3루까지 뜹니다. 하지만 2루수 김대환 선수의 빨랫줄 송구로 아웃이 되고 맙니다. 2번 조수홍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3번 송재성 선수를 맞이합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투 투스트라이크 주자띕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와 유격수의 멋진 태구로 주자를 아웃시키며 투아웃을 만듭니다. 그리고 루킹 삼진을 잡아내며 공수를 교대합니다. 이따 세컨이 안전하게 처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가볍게 밀어쳐 우완을 만드는 이란 선수. 그리고 도루로 2루까지 진로합니다. 히트! 낮고 빠른 타구로 중안을 만드는 김대환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섯에는 무서운 고영삼 선수입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한 물방망이로 스리런 홈런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고영삼 선수입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투수. 다행히 다음 타자를 삼풀과 뚜땅으로 힘들었던 2회를 마무리합니다. 첫 타자를 1땅으로 아웃시키고 가볍게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는데 루킹 삼진 꽉 찬 아웃으로 삼진을 잡는 이정훈 투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7번 신인석 선수를 2땅으로 3아웃을 만듭니다. 아우 시작하자마자 타자를 맞춥니다. 그리고 또 맞춥니다. 본인은 맞추지 말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8번 박진호 선수입니다. 살짝 퍼올렸는데 애매한 코스에 떨어져 만루를 만드는 박진호 선수. 그리고 한방 준비하는 9번 조영빈 선수. 그런데 상의를 넣으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아이고 힘 빠지겠는데요.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아 볼을 빠뜨려 3루 주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니란 넥스트 플레이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스윙 삼진 바깥쪽 흐르는 볼로 삼진을 잡으며 한숨을 돌리는 송재성 투수입니다. 다음 타자도 유땅으로 투아웃을 만들고 강타자 김대환 선수와 대결합니다. 히트! 시원하게 잡아 돌린 볼이 펜스 앞에 떨어지는 중원 2루타가 되며 멋진 슬라이딩과 어색한 세리머니를 하는 김대환 선수입니다.
세트! 잘 맞은 볼이 우익수정면으로 3아웃이 됩니다.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잘 맞네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야구를 해라 진짜. 아, 고급범 보고 있지? 야구 이렇게 하는 거야. 3회 말 시작하자마자 8번 이병구 선수의 우완과 9번 박기남 선수의 좌안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는 이정훈 투수입니다. 시작이야! 히트! 볼을 막아놓고 빠른 발로 2루 주자를 아웃시키는 3루수 한상희 선수, 그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정훈 투수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이 땅! 이야! 김대환 선수 정말 야구 잘하는데요? 부천의 투수가 98년생 임지환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잡아당긴 볼! 아! 조금 아쉬운 핸들링에 좌안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자 투수를 00년생 김규환 선수로 다시 교체하였습니다. 힘껏 퍼올렸는데 세컨 플라이로 원아웃이 됩니다. 빗게 맞은 볼 앞에, 이번엔 앞에.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빗게 맞은 볼이 유풀로 3아웃이 됩니다. 4회에도 올라온 이정원 투수, 첫 타자를 유땅으로 가볍게 처리합니다. 이야, 흘러나가는 볼을 결대로 잘 밀어쳤습니다. 히트! 잡히나요? 이야!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캐치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볼을 빠뜨려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려 합니다. 유격수의 주계 플레이!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허슬 플레이, 빠른 넥스트 플레이, 그리고 완벽한 중계 플레이로 아웃카운트를 만드는 티그리 팀입니다. 신인석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이야! 이건 뭐! 강력한 타구의 트럼프를 만드는 부천 퓨처스 베이스볼 클럽의 신인석 선수입니다. 아, 손등을 맞추고 맙니다. 의료진이 살펴보는데요, 결국 정밀한 진단을 위해 교체되고 투수가 더가우스로가 사과를 합니다. 흔들리는 이정훈 선수, 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자 포수가 나가 투수를 안정시킵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만루의 위기를 스스로 마무리하는 이정훈 투수입니다. 고급범 보고 있어. 야구 이렇게 해. 평화처럼 해. 풍선 파이터스의 고급범 선수와 많이 친한가 봅니다. 히트! 시작하자마자 좌월 2루타로 출루하는 박진호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1루루의 위기를 맞습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변화구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고 강타자 김대환 선수와 대결합니다. 꽉찬 아우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바깥쪽과 안쪽, 그리고 패스트볼과 브레이킹볼을 섞어가며 삼진을 잡는 김규환 투수. 하지만 다음 타자 고용삼 선수를 상대해야 합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깔끔한 중안으로 1타점의 중안을 만드는 고영삼 선수입니다. 아우! 투수발을 맞추는 중안을 주었지만 다음 타자의 중풀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두둥둥. 5회에도 올라온 이정훈 투수, 첫 타자에게 좌선 히터를 맞고 맙니다. 히트! 이야!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였지만 아쉽게도 볼이 빠지고 맙니다.
낮은 볼을 포울렸는데 2루키를 넘기는 좌안으로 주자를 불러들이는 귀엽게 생긴 장동원 선수입니다.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담구 삼진을 잡는 이정훈 투수. 하지만 오늘 홈런을 기록한 신희석 선수와 대결해야 합니다. 히트! 이번에도 좌중간을 가르는 좌중 2루타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신희석 선수입니다. 티그리의 감독님이 투수를 김대한 선수로 교체하자 부천의 더그아웃이 매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3땅 짧은 타구. 아, 이걸 놓치며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는 티그리 팀. 이 찬스를 꼭 살려야 하는 부천 팀입니다. 높이 뜬 볼 파울인가요? 이걸 잡아냅니다. 망에 맞았나 합의 판정을 해보지만 맞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아, 몸을 맞추며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히트! 이야! 라이너 타구를 점프 캐치해봤지만 글러브에 튕기며 잡지 못하고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힘없는 타구, 투수가 달려가 1루로 송구하여 3아웃이 되며 티그리가 강팀 부천 퓨처스를 13대7로 이겼습니다. 간지팀과 함께 이번 대회를 벼르고 벼르고 팀을 정비하여 나온 티그리팀. 강호 부천을 이기고 파이널 스테이지와의 경기에서 우천 논란에 이은 추천패로 아쉽게도 16강전에서 멋진 플레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다음에도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제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